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부동산 강소장입니다. 2021년 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온서역 반도 유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서역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온서역 반도 유보라는 주상복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외식도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쇼핑도 하실 수 있고 편의시설들이 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50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단지인데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상업지역이 가까워서 도심과 전원 생활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근처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도에서 보여지듯이 온서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뭐 천천히 걸으면 10에서 15분, 남자들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그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인데요. 얼추 외형은 다 만들어졌고 실내 인테리어나 외부 도색이나 이런 것들만 마무리하면 되도록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위에 표시된 반도유보라인데요. 환상드림 아일랜드라던가 미단시티에 있는 복합 리조트라던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2024년 5년 요쯤에 다 이제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인구 유입이 직원 수만 해도 몇만 명이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이고요. 반도유보라가 상업지역에 더 있는데 반도유보라 자체도 주상복합 건물이라서 1, 3층에 상가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올 겁니다. 편리한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인데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가족과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서 확실히 엄청 좋네요. 첨단 시스템들이 또쫙 들어가 있고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욕실이고요. 단지 배치도죠. 101동부터 106동까지 총 450세대입니다. 도면입니다. 83제곱미터, 84A, 84B, 84C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역 반도 유보라가 2021년 2월 입주 예정이라서 아직 뭐 매물이 나와 있거나 전세가 나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궁금해하시는 전화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미리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상황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네, 친절하게 기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부동산 강소장이었습니다.